승리를 향한 열정 2021 K3 21라운드입니다. 창원시청 축구단과 청주FC의 경기를 창원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백현기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꿀보이스 백현기 해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아, 네, 굉장히 오랜만에 또 김지호 캐스터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승세의 창원시청,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청주FC가 오늘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원시청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인데요. 오늘 네. 또 홈팀이기도 한데 시즌 초반에 약간 덜커덕거리는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중반부터 양준모 선수라는 에이스를 필두로 해서 승점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팀이고, 반면에 원정팀 그래서 창원시청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창원시청의 라인업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이승규, 황재훈, 차영환, 양준모, 김동섭, 김동희, 김슬기, 박경익, 신태한, 임예담, 한승원 선수가 나섭니다. 네, 지난 20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양준모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는데 네. 오늘 창원의 에이스 양준모가 다시 복귀를 한 라인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청주FC입니다. 코치 유형열 코치가 이끌고 있습니다. 김상재 골키퍼, 한승욱, 유재호, 인석환, 손민우, 이정택, 김재형, 김민영, 김시우, 강영종, 권승철 선수가 나섭니다. 네, 지지난 경기에서 이 서원상 감독이 포기해서는 일러요. 그렇습니다. 자, 화면 왼쪽이 홈팀 창원시청,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청주FC입니다. 자, 주심의 희술과 함께 전반전 힘차게 시작했고요. 자, 그야말로 네. 창원시청에서는 김동희 선수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희 앞쪽으로 찍어줬고요. 아, 네. 수비가 머리로 걷어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임해담 두 명이 에어썼는데요. 왼발 올려줬습니다. 여기서 네. 자, 깡총 뛰어 올라봤지만 미치지 잘 못했... 들었습니다. 자, 빠르게 앞으로 붙여줍니다. 올려줬고요. 네. 여기서 찍었어요. 지금 휘슬을 흘렸는데요. 자, 찍었어요. 아, 네. 찍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른 시간에 청주FC가 또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한승욱 선수가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컷백이 약간은 위력적이지 않았는데, 자, 여기 터치가 길었죠. 양준모 선수가 약간 방심을 했어요. 그리고 한승욱 선수가 영리하게 또 잡았기 때문에 권승철 선수 신중하고 있고요. 그렇죠. 권승철과 이승규 승부가 시작됩니다. 시대! 선취골 기록했습니다. 권승철이 한승욱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1-0 청주가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네, 아, 정말 이 처음에 분위기를 완전히 창원이 잡은가 싶었는데 이 한승욱 선수가 정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말이죠. 네. 선제골의 주인공 또 청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선수예요. 네. 빠져나갔어요. 아, 좋은 드리블이에요. 잘 치고 나갑니다. 김동섭. 아, 빨라요. 계속 가는데요. 박스 안쪽인데요. 네. 자, 수비 이민영 선수가 연결됐습니다. 자, 크로스 올리지 않았고요. 뒤쪽으로 강영종 원터치 올렸어요. 네. 자, 지금은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경기 초반에 치료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양준모의 코너킥. 오, 네. 자,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도 이 신태한 선수였어요. 자, 신태한 선수가 꺾였어요. 자, 잘 줬습니다. 자, 돌아선 과정. 완전히 열렸어요. 김동희. 김동희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네. 자, 위협적인 장면이었고요. 공 따냈습니다. 또 한 번 따냈습니다. 양준모 얼리 크로스. 자, 네. 자, 빗맞음. 오, 잘 빠졌어요. 좋은 패스예요. 왼쪽 측면입니다. 권승철. 1-1. 자, 두 명 사이. 권승철 좋아요. 네.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와, 지금도 완전히 팬텀 드리블을 통해서. 그렇죠. 권승철 선수 중앙 쪽. 자, 인석환이에요. 인석환이죠. 빨라요. 빠져나옵니다. 인석환. 자, 첫 번째 터치. 자, 패스 패스. 여기서 이정택. 여기서. 자, 슈팅보다는 패스를 선택했던 손민우 올려줬습니다. 자, 좋아요. 네. 자, 그대로 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스코어 1-0. 청주FC가 권승철의
페널티킥 골로 1대 0으로 앞선 채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창원시청 홈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청주 FC가 정말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초반에 전방 압박을 굉장히 성실하게 걸어줬고 또 그에 따른 결과로 권승철이 또 페널티킥을 성공까지 시키면서 네. 원정에서 1대 0 앞서고 있는 청주 FC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에 많은 체력을 쏟아부었던 청주 FC거든요. 네. 후반전에도 이 체력과 이 간격이 유지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또 청주 FC가 이 한 골을 지켜낼지 아니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치열한 경기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카드를 사용을 했던 창원시청이고요. 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번 진영을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창원시청, 화면 왼쪽이 청주 FC입니다. 자, 창원은 역시 차영환 양준모 뒤쪽인데요. 박경희 크로스 올라가는데 낙지 올라가요. 네. 자, 지금 김민규 선수가 몸을 날려봤습니다. 그렇죠. 백헤딩. 찬스인데요. 자, 막아냈어요. 엠바시티.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약간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혼전. 올려줬어요. 자, 좋은 패스예요. 박사 쪽. 자, 여기서. 네. 넘어왔어요. 자, 지금 오랜만에 창원시청이 오른쪽에서부터. 자, 아직 공 나가지 않았어요. 황재훈. 자, 얼른 크로스 찬스죠. 네. 여기서도 파울 얻어냈습니다. 양준모. 아, 지금은 양준모가 왼발을 굉장히 잘 쓴다는 것을 청주 입장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빠르게 이었어요. 돌아서면서. 좋아요. 네. 자, 수비에 맞았습니다. 자, 굉장히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때마다 이 청주의 집중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연결, 원터치. 좋아요. 반대쪽. 다시 한번. 네. 지금 박경익 선수에게 다시 한번 리턴 패스 돌려주는 과정. 헤더 앞쪽으로 강하게 굴렀는데요. 오! 태클 네. 위험해요. 자, 그대로 가요. 자, 빠졌습니다. 아, 왼쪽인데요. 김정훈. 김정훈. 김정훈 박스 김정훈. 김정훈 정찰했어요. 김정훈. 김정훈. 자, 여기서 걸렸습니다. 자, 지금 이승규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완전히 김정훈 선수에게. 네. 앞쪽으로. 자, 빠졌어요. 연결이 됐어요. 양준모. 양준모. 패스 연결. 좋은 패스예요. 연결됐어요. 막아냈어요. 자. 와. 자, 창원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돌려놨고요. 자, 주심은 네.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고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차영환이 빠르게 넘어갑니다. 차영환. 차영환. 붙여줬습니다. 자, 신태환. 네. 자, 여기서 스텝이 꼬이면서. 야, 네. 다시 걷어냈습니다. 주심이 이렇게 경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스코어 1대 0. 청주가 연승에 상승세를 달던 창원시청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원시청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청주FC의 전반전부터 시작됐던 전방 압박, 그것이 또 권승철의 페널티킥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한 골을 끝까지 그리고 소중하게 지켜내면서 청주FC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석점을 따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이어지는 K3, 팬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FC가 1대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백현기 해설, 그리고 저는 캐스터 김지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